사랑하는 어린이 일리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까요? 먼저 성경책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간식이나 장난감은 잘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려요. 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무가치한 저희들을 친히 택하시어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잊은 채 스스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속상해 하였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주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빛나게
시간 사랑하는 어린이 일리교회 친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잘 지냈어?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구나.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준비해놨지. 짜잔! 바로 이 책이야. 어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자. 브리스길라, 요즘 좋은 일 있어? 정말 기분 좋아 보이네. 내가 요즘 바울 선생님께 말씀을 배우고 있거든. 너무 즐거워. 말씀?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 너도 같이 배워볼래? 내가 알려줄게. 나도 브리스길라, 나도 알려줘. 나도 말씀 배워서 옛고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한단 말이야. 얘들아, 우리도 어서 브리스길라에게 가보자. 자, 준비됐지?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였는데 둘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천막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며 주일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지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다음 가야 할 곳을 찾아 떠났어요.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어요. 바울과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던 중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듣고 공부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어요. 아볼로는 자신이 아는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몇 가지 잘 모르는 것들도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 아볼로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 전했어요.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듣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아볼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먼 곳까지 전해졌어요. 네, 잘 보았나요? 친구들, 저기 두 사람이 있네요.
누구일까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두 분은 지금 천막을 만들고 있어요. 어? 그런데 누가 찾아왔네요? 누구였죠? 네,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바울은 천막을 만들기도 했지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따라 배를 타고 함께 떠났어요. 세 사람은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들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던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 배운 아볼로도 이곳저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아볼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변화되었어요.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아볼로가, 아볼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믿게 된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갖게 되면 엄마 아빠에게 혹은 친구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야기하고 자랑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온 바울과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 나만 알고 있을 순 없지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아볼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엄마 아빠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권사님도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또 권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멋진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행복해지죠. 그래서 성경 속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달콤한 사탕 먹으면 아이 맛있어 하며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사탕보다도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말한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더 달콤하다고 했지요? 맞아요. 꿀보다 더 달다고 했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그럼 나만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친구가 생각나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로처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짠짠 미션은 시편 119편 103절 바이블송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기예요. 다른 친구들에게 바이블송을 잘 전해주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바이블송을 불러볼까요? 열동 준비, 할렐루야.
말씀해 봐시 내게 내게 어찌 그리 간지요 내 입에 불고 답답하리라 10번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해 봐시 내게 내게 어찌 그리 잘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꿀보다 더 달콤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전하는 상곡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약속!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기도 우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많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잘 들었는지 알아보는 짠짠 퀴즈 시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림자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맞춰볼까요? 5초 안에 맞춰보세요. 짠! 네, 아볼로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따랐던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또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또 전하는 옛고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